아, 예, 저 출장 마사지 부르셨죠? 네, 들어오세요. 예. 아, 제가 요즘 헬스를 너무 많이 했더니 네. 몸에 알이 좀 배겨가지고요. 아, 잠시만요, 좀 보겠습니다. 아. 자 반대로. 아. 그 목 뒤에가 좀 많이 뭉치신 것 같거든요. 일단 목부터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. 이쪽 보고 돌아서 앉아주세요. 네.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어? 잠시만요. 어, 예. 어 자기야 오늘 일 늦게 끝난다. 아 대충 하고 왔어. 누구야? 아 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출장 마사지 좀 불렀어. 아 그래? 잘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여기요. 예? 아니, 잘 부탁드린다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아... 저기 많이 아프세요? 아니요, 괜찮은데요. 예. 아. 아이씨. 오빠 왜 그래? 아니, 그 날파리가 있어가지고. 아, 여름이라 그런가? 나 이따가 쥐어줄게. 빨리 해주세요. 예. 저기요. 예? 좀 더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? 하나도 안 시원해가지고. 아, 세게요? 네. 알겠습니다. 더 세게 해요. 더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 저 그냥 저 다른 데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예. 자 그러면 등 풀어드리겠습니다. 네. 저기 그 소리를 그 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요? 아 그게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그 공기들이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은 그 관절들끼리의 그 부침력, 그 부착력 그런 게 조금 떨어져 갖고 예 어쨌든 덜 시원해질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아 그래요? 알겠어요. 예. 저는 그냥 다른 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왜요? 생각해 보니까 등을 마지막에 하는 게 좋네요. 예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 등 예,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. 저 그럼 엉덩이 근육 좀 풀어주세요. 엉덩이요? 그 엉덩이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비비면은 예,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전신 마사지 예약했는데 그럼 전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해드려야죠. 예. 그러면 그 수건 한 장만 깔고 할게요. 이게 수건을 깔면은 제 손에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. 예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한 장만 더 깔겠습니다. 이게 두 장 깔면요 진짜 제 손에 아무 느낌이 안 나거든요. 예예 예. 잠시만요. 자 그럼 엉덩이 그냥 한 장만 더 깔겠습니다. 이 세 장 깔면요 제 손에 아 진짜 아무 느낌이 안 나거든요. 예 진짜. 시원하세요? 하나도 안 시원한데요? 이게
하고 나면 나중에 시원합니다. 예, 그쵸? 아, 저기요. 예?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, 화장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네. 저기요. 예? 마사지 잘 하시나 봐. 아닙니다.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. 예? 돈 드릴 테니까 어깨 한번 주물러봐요. 주물러 보라고. 예. 아, 너무 시원해. 예. 아, 오빠 나 좀. 시원하세요? 아, 오빠 시원해. 아, 너무 시원. 아, 다행이다. 아, 오빠 나 좀. 아니, 겁나 웃겼네. 이거 아니에요? 난 이미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예, 그 다녀오세요.